암송성구인 이사야서 5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맞게 하신 이 생명의 하루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부여받은 저희의 생명과 삶 또한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함이 거북하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으로 저희가 사모하며 갈망할 만한 것이 될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으며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저희에게 마땅히 거룩함이 있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해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의 열망과 또한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온전히 갖게 됨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저희의 삶에 닮아 반영하는 것을 가로막는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오늘도 저희가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어떻게 가로막는지 저희가 오늘도 밝히 깨달으며 그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또한 간절히 열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룻길을 바라볼 때에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저마다 씨름하며 또 견뎌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할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가 기도의 제목들로 맡겨드리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기며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세밀히 저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살을 불살을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속죄의 죄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게 가르치셔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규례들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익숙하게 배워가야 할 것들, 능숙하게 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할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처음 해보게 되는 농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들에게 낯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
또 적응하고 능숙해져야 할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제사 규례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을 나누어서 그 규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회복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모든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삶의 본질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회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 중심에 놓고 씨름해야 할 과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맞이하며 눈을 떠 우리가 하루에 달려갈 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 파고들어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가 힘써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추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붙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올바른 중심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훈련해감에 있어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와 같이 강조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제들이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과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확립하고 회복하는 씨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그저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받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역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백들과
또 평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실 때,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자신이 어제 본문이 보여주듯이 먼저 구별된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그 범죄함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에 먼저 참여하도록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먼저 언급되어진 이 족장들 또는 방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범죄함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지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인간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또 실제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먼저 세밀히 살피고 백성들 앞에 서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깊이 살핀 다음에라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에 관하여 권면하거나 또한 그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에 있어서, 혹 그와 같은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인가? 칼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자나 폭력배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생명을 해하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생명을 구하는 수술용 도구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도려내기 위한, 거룩함을 위한 칼이 때때로 수술용 메스처럼 사용되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을 경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그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씨름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의지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와의 씨름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자가 될 때,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리더로 세우는, 지도자로 세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고 회복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르게 누리고 믿음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그 거룩을 닮아가는 씨름을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품고, 그것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은 번제나 화목제처럼
제사장이 번제단을 돌면서 사방에 뿌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행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신분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해야 했는데, 죄를 범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도 달라졌고, 즉 대제사장 또는 온 회중에 대해서는 소를, 또 족장들은 수염소를,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암염소나 양을 드려야 했다는 점에서의 차별도 있지만, 피를 뿌리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피를 찍어 성소에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 또 회중의 죄에 대하여는 피를 찍어 성소에 휘장에 7번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족장과 평민의 죄에 대해서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신분과 역할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시고, 또 피를 뿌리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를 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는 이 모든 속죄제에 있어서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죄를 속함에 있어서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인데, 누군가의 생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뿌려져야 한다. 단순히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다는 것을 통해서 그 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고 제공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뿌림은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상징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곳곳에 뿌려졌던 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그 피를 제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죽음을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수동적으로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어졌고 그 피는 그 목적을 위해 뿌려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임 당하심은 수동적으로 그저 피 흘림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피 뿌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피가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 피의 제공자로, 그 피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이 제사 제도들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결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때때로 너무나 무섭고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씨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와의 모든 씨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뿌림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아들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의 그 무서운 죄악들, 결코 우리의 삶에서 제거될 것 같지 않은 그 죄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그 씨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 규례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며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된 열망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씨름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든 과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너무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거룩의 씨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그 모든 영향들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거룩하면서도 능력 있는 핏부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은 아픔으로 느끼며,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밖에 없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거룩의 동기를, 거룩의 열망을 가슴속에 품고 또한 거룩에 대한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거룩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품고 씨름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의 씨름을 감당하고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던,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셨던 우리의 허물에 대한 깨달음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깨우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모든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피뿌림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씨름들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변화와 결단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